장관님,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. 법이. 저희도 또 법을 갖고 합니다. 위원장님, 법 하지 마십시오. 전현희 의원님은 전현희 의원님께서 아까 뭐 공직자의 배우자는 돈 다 받아도 처벌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, 그 부분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부분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의원님, 됐고요. 그 지금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, 발언 시간 끝났어요. 그 수사심의 결론이 나면 그게 정답입니까? 장관님도요. 그다음 또 발언 하나. 시간이 끝났습니다. 장관님. 예, 제가 조금만 아니, 더 잠깐만요. 예. 어제도 그 청탁금지법 어제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법정을 읽어드렸어요.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그 수사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범법이라고 제가 어제 법을 읽어드렸어요. 그러니까 법을 부정하시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다음은 예, 그만하시죠. 시간 지났고요.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 답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. 법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는 겁니다. 장관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. 법이. 법을 저희도 또 법을 갖고 합니다. 위원장님 법 하지 마십시오. 전현희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. 제가 지금 장관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의사 진행상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장관님도 자제하시고요. 어제 대법원 때 그 청탁금지법 조항 공직자 또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법 조항 제가 읽어드렸어요.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